Hello 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면세점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면세점 쇼핑을 할 때 쓰는 유용한 영어 단어 표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쇼핑을 하려면 우선 면세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면세점은 영어로 Duty Free Shop 이라고 부릅니다. Duty, 세금이고요. Free, 쉽게 말하면 공짜 또는 무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세금이 공짜인 가게, 그러니까 Duty Free Shop 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분들은 Duty Free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Duty Free Shop 이라고 해도 외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한국인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면세점을 찾으려면 면세점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Where is a duty free shop?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Where is? 어디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Where? 어디? 라는 뜻이고요. Duty free shop.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Where Duty Free Shop 이라고 해도 알아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면세점을 찾았는데 이거 미국 달러로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How much 입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How much is this? 라고 하면 되는데요. 문장이 기억이 안 나면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물건을 가리키면서 How much? 라고 해도 알아듣습니다. 상황이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짐작해서 원어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살 물건을 골랐는데 면세점이 너무 커서 계산대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대가 어딘지 물어봐야겠죠? 계산대는 Checkout Counter입니다. 계산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Checkout Counter라고 하셔도 되고요. Checkout Counter라고 하셔도 됩니다. Where is the Checkout Counter? 라고 하면은 계산대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계산대에 도착하면 직원이 계산대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Can I see your passport? 패스포트 들으셨나요? Passport. 여권을 달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라고 하면요. Boarding pass, 탑승권입니다. Boarding pass라고 하기도 하고요. Boarding pass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uty free shops, 이게 뭘까요? Duty free, Duty free는 면세점입니다. How much is this? How much? 얼마냐? 라는 뜻이죠. Passport. 여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